안녕하세요. 한국문화유산 이야기 강의를 하게 된 방크 이정혜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 이어 오늘은 새로운 한국문화유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세계유산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혹시 거대한 건축물 같은 유형의 유산만이 떠오르지 않나요? 유산이라는 것은 인류의 모든 영역에서 전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세계유산에는 건축물과 같은 유형의 유산뿐만 아니라 김장과 같은 음식 문화나 직지와 같은 기록도 포함됩니다. 또 갯벌과 같은 자연도 세계유산이 될수 있어요. 보시는 표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세계유산들입니다. 한국은 유형유산 15개, 무형유산 21개, 기록유산 16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창덕궁, 갯벌, 김장, 직지에 대해 얘기해 보았고, 오늘은 종묘,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아리랑 훈민정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네스코 사이트 주소도 안내했으니 한국의 세계유산을 공부하실 때 참고해 주세요. 그럼 한국의 세계유산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바로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여러분은 종묘라는 한국어를 외국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어떻게 표기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통일된 공식적인 표기가 있을까요? 네, 있는데요. 바로 로마자 표기법에 맞춰 표기해야 합니다. 로마자 표기법은 한글을 읽을 수 없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알려야 할 경우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한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을 말해요. 현재의 표기법은 2000년에 고시된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로마자 표기법에 맞춰 한국어를 통일되게 쓰면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정보 검색 등도 편리하겠죠? 그러니 여러분도 꼭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표기해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한국의 세계유산 종묘를 살펴봅시다. 보시는 사진은 종묘 정전의 모습입니다. 종묘는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인데요. 먼저 건축물이 아름다운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는 종묘를 찾아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해요. 한국인들은 이렇게 건물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 이같이 장엄한 공간은 세계 어디서도 찾기 힘들다.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곳을 굳이 말하라면 파르테논 신전 정도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데요. 정묘 정전은 건축물 자체로 장엄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세계적인 건축물입니다. 종묘 정전의 신실 길이는 70m에 달하고 좌우 협실과 월廊을 합치면 그 길이가 101m에 달해요. 이는 동시대 단일 목조 건축물 중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요. 이러한 건축적 아름다움과 더불어 종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유교 종묘절의 문화의 원류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세계의 유일한 곳입니다. 유교는 수천 년 동안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사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때문에 유교를 채택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유교의 종묘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날 이러한 문화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또한 종묘는 종묘와 함께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도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는 종묘에서 대제가 열립니다. 여러분도 참석하시면 직접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경험해 볼수 있어요. 종묘는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인 동시에 지금도 유교 종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문화유산 포털 사이트예요. 사이트에는 관련 문화재 이름을 검색해 보면 여러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종묘절의 여러 모습들도 이 사이트에서 제가 찾은 자료인데요. 출처를 표시하고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거의 모든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한국문화유산을 알때 사용해 보시면 좋겠죠? 종묘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도전드리고 싶은 활동이 있어요. 바로 한국문화유산 방문하기 활동인데요. 종묘에 가본 사람과 가보지 않은 사람, 그리고 종묘제례를 직접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는 크게 차이가 있겠죠. 기회가 되신다면, 혹시 또 기회가 되지 않더라도 이번에 기회를 꼭 만들어서 문화유산 디지털 홍보대사 활동 기간에 한국의 문화유산을 직접 방문해 보시길 바래요. 두 번째 소개드릴 한국의 세계유산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입니다. 한국은 두 개의 세계자연유산이 있는데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2007년에 첫 번째로 등재된 한국의 세계자연유산입니다. 제주도는 대한민국 남쪽에 위치한 한국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섬이라서 섬 전체에 독특한 화산지형과 아름다운 경관이 가득합니다. 제주도의 자연유산 중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검은오름과 용암동굴, 성산 인출봉 응애구입니다. 좁은 면적 안에 이렇게 다양한 화산지형을 보여주는 곳은 세계에서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각각의 유산을 좀더 살펴볼까요? 먼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은 한라산은 제주도의 상징이자 그리고 1950m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요. 이 일대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한라산 정상에는 분화구인 백록담이 있고 40여 개의 오름 등 다양한 화산지형이 있어요. 여러분은 오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오름은 제주도 방언으로 산을 뜻합니다. 그래서 화산지형인 이 제주도에는 여러 작고 큰 화산이 많은데요. 이 산들을 오름이라고 불러요. 한라산은 산세가 고지대에서 저지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기후가 매우 다양해서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자라는 4천여 종의 식물 가운데 2천여 종이 한라산에 서식하고 있고, 특히 한라산 정상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구상나무 숲이 있다고 해요. 두 번째 검은오름 용암동물계는 제주 동북쪽에 있는 검은오름으로부터 수차례 걸쳐 분출된 용암이 경사문을 따라서 약 14km 떨어진 해안까지 흘러가서 형성된 용암동굴을 말해요. 검은오름 용암동굴은 세계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동굴계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고 중요한 동굴로 생각됩니다. 특히 다른 용암 동굴에서는 볼수 없는 종유석 같은 동굴 생성물이 다양한 형태로 있어서 독특한 지형을 보여준다고 해요. 마지막 유산은 제주 동쪽 끝에 있는 성산 일출봉 응애구입니다. 저희는 성산 일출봉이라고 부르죠. 이 성산 일출봉은 해저에서 화산이 분출되어 형성된 화산체예요. 지하에서 올라온 마그마와 물이 만나서 격렬하게 반응해서 분출된 화산재가 쌓여서 성산 일출봉이 되었어요. 성산 일출봉의 외벽은 경사가 매우 가파른데 이 절벽들은 모두 파도에 침식돼서 화산 내부 구조를 잘 보여줘요. 이 때문에 화산 폭발 당시에 형성된 퇴적 구조물이 잘 보여줘서 소중한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 보는 해 뜨는 모습은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 해돋이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활동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의 유산과 세계의 유산을 비교해 알려보는 거예요. 저는 한국의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미국의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과 비교해 보았는데요. 먼저 두 유산은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화산섬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와이의 화산은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활동하지 않고 있죠. 제주도의 화산은. 하지만 진귀한 화산 지형과 그 속에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비슷한 점인 것 같아요. 재밌게도 두 섬은 탄생 신화로 여성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공통된데요. 제주도에는 설문대 할망 이야기가 전해오고, 하와이는 불의 여신 펠레의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한국 유산을 이렇게 세계 유산과 비교해 알리면 한국의 유산에 생소한 세계인들도 좀더 쉽게 한국의 유산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한국의 유산과 세계의 유산을 비교해 꼭 알려보세요.
세 번째로 알릴 한국의 세계 유산은 한국의 서종민요인 아리랑입니다. 여러분은 아리랑을 누가 언제 시작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쉽게도 아리랑의 근원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부를 수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라는 후렴구에 사설 가사를 쉽게 바꿔 부를 수 있어서 다양한 버전이 존재합니다. 노래의 내용은 한국인의 희노애락부터 역사의 아픔까지 담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에는 독립군들이 군가로 아리랑을 부르기도 했다고 해요. 아리랑은 세대와 지역을 초월해 한국인들이 함께 만들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담아 함께 부르는 한국의 세계유산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의미를 가지는 아리랑에 대해 저의 경험을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이 사진은 2012년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이라는 한 나라에 저희가 고려인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모습이에요. 여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고려인 2, 3세로 한국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아리랑을 연주하자 한 목소리로 아리랑을 따라 부르며 눈물을 보이시는 분도 계셨어요. 한국어는 할 수 없었지만 한국인의 정체성이 담긴 노래 아리랑을 부르며 소통하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의 유산, 세계 유산 아리랑을 소개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도전하는 활동이 있는데요. 그것은 입체적으로 한국을 한번 알려보시라는 미션을 드리고 싶어요. 아리랑은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라면 다른 여러분들이 직접 노래를 불러서 알리거나 혹은 연주를 해서 알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리랑의 곡조는 쉽게 부를 수 있으니까 외국인들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또 한국인의 정서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유산은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은 한국의 고유한 글자, 한글의 원리와 사용법을 적은 설명서인데요.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기록유산으로서는 조선왕조실록과 함께 가장 첫 번째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는데요. 그 유산을 조금 들여다보면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직접 쓴 서문과 왕의 명령으로 집현전 학자 8명이 쓴 훈민정음 해례 부분으로 구성되어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책에는 책을 펴낸 목적과 새로 만든 글자 28자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 글자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한글과 같은 글자를 만들고 이를 공용문자로 지금까지 사용하는 이런 일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글자의 해설서를 책으로 출판하다니요. 이런 건 정말 세계에서 유일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훈민정음을 소개할 때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은 바로 간송 전용필 선생인데요. 여러분은 훈민정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이 간송 전용필의 개인 박물관인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간송 전용필은 조선시대에 태어났고 또 조선의 가장 부유한 가문 중에 하나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는 그 전 재산을 일제강점기에 외국에 빼앗기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훈민정음과 같은 한국의 유산들을 지키는데 사용했습니다. 이런 이 간송 전용필의 노력으로 우리는 오늘날 훈민정음 또 동국정음 고려총자와 같은 정말 많은 유산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도전드리고 싶은 활동은 문화유산 디지털 홍보대사로서 이렇게 전용필 선생님처럼 문화를 지켜나가는 문화를 만들어 가주시면 좋겠다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한국에 어떤 유산을 알릴지 마음속으로 결정하셨나요? 세계의 친구들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유산은 무엇인가요? 이번 활동을 통해 여러분이 먼저 한국의 문화유산 가치를 발견하고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멋진 활동을 기대하며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활동해 주세요. 감사합니다.